자, 드디어 이제 또 4편을 이어집니다. 아직 요게 한참 남았는데. 와, 오늘 이게 보통 날이 아니네요. 와.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찾으셔? 나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대단한 눈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 다 다이아예요. 이거 다이아고. 제 지금 옐로 다이아몬드 하나. 아까 몇 킬로 지었죠? 아, 100? 얼마였더라? 잠깐. 60 가까이. 160이었나? 115 캐럿. 115 캐럿이라 했죠? 116, 115. 116 캐럿, 116 캐럿인갑다. 자, 보자. 116 캐럿이랄까, 아마? 115 캐럿이네. 그냥 0.6은 커버하고 115 캐럿 해가 115. 그 정도면 50 캐럿 충분히 나옵니다. 저거는 한 60은 나올 것 같네요. 60 캐럿짜는 나온다. 딱 커팅하면 멋있게 나올 거예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거 커팅해 놓으면 저한테 위탁하십시오. 제가 잘 삶아서 제가 좀 중간 마진 좀 남기고, 아주 기부인들, 이거 보시면 핑크 다이아몬드 레벨 정도 되는, 핑크 다이아몬드보다 내포물은 얘가 더 적어요. 강대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포물이 상당히 멋있게 나올 거예요. 얘는 커팅 한번 해 놓으면 아주 이쁘게 이쁜 색깔 나와요. 자, 그다음 얘는, 어이구, 또 요거는 이제 공룡. 이거는 또 보니까, 야, 이 예상치 못한 게, 오, 이거 좀또또 희한한 게 하나 나왔네. 야, 이거 크리스탈인데. 자, 크리스탈 몇 프로인지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와, 이거 92점이 내가 평균값인데, 이거 넘었어요. 90, 지금 5점까지 갈 만한 녀석이에요. 근데 상당히 금이 많이 갔어요. 와,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얘는 금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 진짜 아쉬운데, 어쩌다 이렇게 금이 많이 갔냐. 완전,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다 만들어 놓고 금이 다 가버리냐고. 아, 이 금만 안 갔으면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게 뭐, 이빨 아니면, 이빨 같기도 하고, 공룡 머리통 같기도 하고, 요렇게 딱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빨이 아니네. 여기가 이렇게 된 거고, 이빨 아니고, 얘가 눈이고, 얘가 머리통이네. 요렇게 된거 맞아요. 이런 공룡인데, 야, 이거 완전, 이렇게 보이지만요. 여러분, 요거 진짜, 이렇게, 이게 퍼플, 화이트 퍼플인데, 크리스탈이에요, 얘도. 그러나, 크리스탈 99까지는 안 가는데, 한 90, 그냥 4점짜리라고 볼게요. 5점까지는 좀 그렇고, 94점, 제 기준입니다. 예. 94점 하고, 얘는 색깔이 화이트인데, 화이트 크리스탈인데, 퍼플 쪽의 색깔이 있어요. 요런 거는 상당히 고가, 고급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크랙만 안 갔으면, 야, 이건 크랙만 안 갔으면 진짜 멋있는, 이 자체로 그냥 커팅해도 이뻤을 거예요. 이 자체를 커팅해도 이뻐서, 이 부분 은갈치 그냥 깔려있는데, 여기 나갔고, 이쪽 안이 싹다 금이 많이 갔어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맞죠? 당연히 다이아몬드 맞아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맞고, 색깔에서, 이거 뭐 갈리는 셋도 바로 나왔고요. 당연히 이거 2에서 한번 해볼까? 되나? 2에서 되면 완전 대박일 텐데. 예, 2에서는 안 되네요. 그러면 조금 내포물이 좀 있다는 뜻이고, 다이아몬드를 맞을 거라 봐요. 어? 안 올라가네? 응? 야, 안 올라간다. 아닌데, 요건 조금 지금,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예, 올라가요. 지금 뭐냐? 제 에어컨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이아를 맞아요. 요거는 요쪽. 요건 요쪽이 요 레벨에 갇힌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오늘 또 이제 배터리 다 나가겠다. 어저께 켜놓고 자가지 모르고 하루 만에 다 썼어요. 아, 이것도 다이아인데. 뭐야, 이리 질이 좋은 와일이 어떻게 이렇게. 와, 다이아가 이리 많아요.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씨가 말랐다는 말을 하는구나. 야, 씨가 마른 건 아니고, 아니 다이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오신 분이, 아, 이거 여기, 야, 이 눈이에요. 눈이고, 예, 지금 눈하고 눈이 양쪽 눈이 있는,
예, 좀 특이한 다이아인데 아주 이거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이게 뭐 투명도 확실하고 볼 필요 없는 다이아예요. 아, 이거는 아무 코끼리 새끼 같은 느낌. 얘는 조금 예, 아니면은 얘는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쪽에 요게 날라가고 딱 눈만 두 개만 있네. 눈만 양쪽에 딱두 개가 있는 공룡이에요. 요거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의 크리스탈이 각각 90점짜리가 넘어요. 90, 1, 2점짜리 정도 되는 아주 좀 때깔이 좋아요. 때깔이 좋고 여기 앞에만 지금 뿌리 부분만 혹 같은 뿌리 부분만 있어요. 요거는 요 앞에. 아이고 시간 자 갑니다. 좀 빨리빨리 갑시다. 얘 맞고 얘도 맞고 핑크. 와 이거 핑크네? 오 이거 핑크인데? 오 이거 굉장히 이쁜 핑크예요. 뭐 너무 좋은 핑크예요. 야 이건 뭐야? 오. 오, 이거 핑크 색깔, 야, 퍼플 핑크인데, 야, 이 쨍하면서 들어온 게 하나 있네. 요거 한 10캐럿스 나오겠는데? 요거 진짜 질이 좋아요. 오, 야, 이거, 오, 야, 이거 상품성 가치 상당히 높은 게 나왔네? 이거 몇 캐럿짜리죠? 지금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다. 지금, 이건 뭐, 다이아를, 오씨, 내가 말이 안 나온다. 52캐럿. 이제 고수익 반열에 이제 그한야 지금 그분이 문경에 오신 분이 보고 이거 이 영상 보고 엄청 부러워하시겠는데 이거 그래서 씨가 없다고 치열했구만 이거 그 사이에 나 내가 갔는데 없어 다들 그냥 투명도가 질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없어요. 네 요거는 그냥 볼 필요 없이 그냥 레벨 2 요쪽 라인에 다 갖다 붙일게요. 얘도 지금 옐로인데, 확! 야, 이 뭐야, 이거? 와, 이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옐로인데? 옐로인데? 예, 옐로. 와, 옐로인데. 자, 요거 의심스러운 게, 이게 지금 얘가, 이거 의심스러운 게 얘가 지금 요것도 지금 보면, 해파리가? 다이아몬드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해파리 구조로 조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결정적인 아닌 게 있네. 핏줄이 있다. 예, 공룡이에요. 예, 핏줄이 있네. 이빨일 수는 있겠지. 공룡 이빨 아니면 손톱은 발톱은 아니고 공룡 이빨 아니면 이쪽 부분이 어금니 부분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밑으로 박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이거거든요. 그렇게 된 이빨이면 이 부분은 이빨일 가능성이 요렇게 씹는 부분일 것 같네. 아래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머리통 요렇게 하면 머리통인데 요거는 머리통이라기보다는 이빨일 가능성이 높네. 딱 이빨이네. 예, 이빨이 옐로 다이아몬드로 온 케이스. 공룡 이빨이 옐로 다이아몬드로 온 케이스라고 지금 딱 보니까 맞네요. 거의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주 질이 좋은 이빨이네. 아유, 이 어금니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야, 공룡 이빨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룡 이빨이 다이아몬드 될 가능성 99%. 요거는 그 중에 한 일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몬드 맞고 갈아볼게요. 이 부분. 네, 여기 표시는 났죠? 자, 금은 갔는데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지워지죠? 요 정도는 지워지는 거예요. 자, 안 파지었죠? 그죠? 예, 그럼 이건 다이아입니다. Right. 요거 상위 등급. 얘두 개는 지금 엄청 질이 좋은 거 녀석들은. 옐로우가 그렇게 질이 좋은 게 나오기 드물어요. 야, 이거는 아쉽게 얘는 요 천박이가 많네요. 좋긴 하나, 천박이가 많으니까. 볼펜 다이아는 맞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 내가 데이터가 있으니 한요 정도 급으로 넣읍시다. 요 밑에. 요거보다 좀 하품으로 넣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핑크네요. 얘가 지금 이빨 아니면 이것도 질이 좀 좋은 편일지 안 좋은 이건 뭐 질이 좋은 건데 내포물이 아니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다이아냐 안 되냐? 다이아는 맞겠고 조금은 떨어지네. 경도가 좀 떨어져. 아,
얘는 조금 야, 안 넘어가네. 어설프게 안 넘어간다.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네. 얘는 다야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한 개가 나왔네. 얘는 다야가 아니다. 얘는 다야가 아니에요. 지금 대기 직전까지 왔는데 다야가 아니에요. 해파리 아닐까? 이런 게 조금 내가 수상한 거예요. 공룡 이게 지금 보면 직선 스타일로 딱 돼 있거든. 구조상이 이거는 다른 조직일 수 있어요. 뼈는 뼈예요. 뼈가 이런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뼈인데 아 그럼 해파리 뼈가 없잖아. 혹시 그럼 뼈 해파리는 아니네. 얘는 다야가 아닙니다. 경도도 안 나와요. 가벼워. 너무 가벼워. 자 이건 다야 맞고 이건 공룡이고 이건 뭐 100% 이건 다야고요. 바로 올라갑니다. 이거. 예, 올라와요. 이건 넘어왔지만 질은 떨어집니다. 투명도는 좀 있어도 예, 등급이 색깔이 약간 크리스탈이 아닌 세포, 내포물이 우유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유 앞에 거 요 정도 여기보단 떨어지고 요 정도로 들어야 돼. 얘는 딱 그 정도. 어떻게 제가 이거 등급을 잘 매길까? 이거 좀 신기하죠. 예, 좀 나 저도 제가 봐 신기해요. 아, 점수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오니까 얘 다이아인데 색깔 투명도 모든 게 좀 좋은 편이에요. 보시면 아주 얘 공룡 새끼 이건 조류예요. 딱 조류. 이건 공룡 머리 새끼 공룡 머리예요. 조류예요. 이건 앞에 또 볼록 티났죠. 이게 뿌리. 뿌리예요. 조류. 근데 질이 너무 좋네요. 투명도 상당한데. 요거는 야 이거 투명도 좋은 다이아인데. 아, 두 개는 나눌 수 있겠네요. 이건 너무 좋은 다이아인데 투명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깨졌네. 근데 이게 투명도가 질이 좋을수록 금이 많이 가. 이게 또 희한하게 많이 올라오진 않네. 많이 올라오진 않아. 이게 또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의외다. 얘도 의외네. 이런 경우 봤으셨죠? 안에하고 바깥이 다른 거예요. 바깥에는 무두고 안은 뼈가 있을 수 있지. 요거는 다야라고 말할 수 없겠어. 이야, 기만적인 거 하나 나왔네. 질이 좋은 건데 바깥은 다야인데 안이 아니란 뜻이. 그럼 야 너무 좋은데 그래도 얘는 다야로 넣겠습니다. 예, 요거는 요 정도 레벨에 넣을게요. 아무래도 얘가 아닌데 요건 조금 연구합시다. 요 정도 넣은 거예요. 요건 빨리빨리 갈게요. 요것도 다이아인데 로프. 그 다음에 얘도 우유빛깔. 요 석영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볼게요. 요 석영이다. 석영 다이아로 올라오긴 왔네. 아 지금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고. 아 이거 안 올라왔다. 요거는 다이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뼈예요. 이거 뭐냐면 이빨이 다야로 뼈 이빨이 지금 아직 뼈가 조금 남아 있어요. 얘는 아니에요. 저런 것은 이빨이 요거는 조금 아 이건 다야네. 요거는 다야예요. 질도 조금 경도 나오고 필출이 있는 거 보니까 뭐 100%죠. 요거는 쫙 올라갑니다. 얘는 탄소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요는 맞는데 부드럽고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요렇게 공룡 얼굴. 자 요렇게 되니까 공룡 얼굴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이건 이뻐요. 얘는 한 레벨에서 90점짜리 정도. 요 정도 레벨 천도복숭아 색깔 정도에서 지금 요 이쁘죠. 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다음 다시 이건 우유빛깔 나오는. 이건 다야가 아닙니다. 요거는 다야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제가 의심이 되는 아까 해파리. 해파리가 지금 옥으로 된 케이스. 해파리가 옥으로 된 케이스 같아.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건 공룡이 아니에요. 공룡이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해파리 아니겠냐 예상하고 있어. 요거는 조금 다른 조직. 연구 대상. 요거는 오게. 자 이거 오 와 아니 이리 이쁜 핑크가 있냐. 완전 요 제가 항상 말한 젤리.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3월달에 이랬어요. 이렇게 요런 게 많이 나오면서 막 골라 잡았죠. 어머
지금 그 느낌일 거야. 막 기분 좋았을 텐데. 찰리, 이게 핑크 다이아 완전 질이 이거는 92, 3점짜리 다이아. 핑크 다이아예요. 핑크 다이아몬드 이보세요. 천도봉숭아인데 완전 속에도 핑크 나오죠. 여기 아주 바로 첨가. 네. 자, 이거는 자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지워지게 돼 있어요. 어?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깥에 설탕처럼 생긴 그게 이제 밀린 거지. 안으로 파여진 건 아니에요. 됐어요. 다이아예요. 자, 확인.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보시죠. 올라가게 돼 있어. 예, 올라갑니다. 이거는 100% 다이아고. 젤리, 요 젤리 같다. 요 사탕. 아, 사탕. 사탕 같. 요 핑크 사탕 같죠. 아. 그 외국에서 가게 파는 고급 네. 사탕. 그게 핑크 다이아몬드 특징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 아, 보면 이쁘게 맛있게 네. 보이잖아요, 그죠? 예, 아주 색깔 이쁘죠. 엄청 이쁜 공룡이에요. 새끼 공룡인데. 반이 나갔어요. 요 눈까지 있네요. 여기 눈이에요. 아, 이쁜 공룡이에요. 얘 진짜 이쁜 공룡이에요. 와, 얘 이쁜 공룡이에요. 요거는 레벨 1. 아, 그래요? 예, 레벨 1이에요. 지금 그거는 뭐 그냥 해 놓으면 상품성 가지. 그거 하나가 집 한 채 가면. 이런 물건하고 완전 다른 물건이. 그거는 커팅 해 놓으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건 블루가 안 나와 있네요. 좀 질은 떨어지지만 블루예요.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블루 다이아몬드 하나가 들어갔는데 요건 뭐 커팅하면은 그냥 무난한 게 하나 나오겠어요. 예, 요거 한 10에서 15캐럿짜리 하나 나오고 요거는 중급 정도 80점, 80, 90점짜리 90점까지는 안 되고 한 85점, 80점 넘으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다이아몬드 중에 요거는 요 붙이는 것보다는 블루니까 여기 붙여도 돼요. 지금 벌써 아 여기 90점이죠? 알지 알지. 여기가 지금 얘가 90점 라인이고 얘가 88에서 90 사이인 그 라인이겠네요. 잠깐 맞나? 맞네요. 88에서 90 라인 여기다 들어야 돼. 요거는 한 80점 정도. 여기 한 중간값 85점 정도에서 그 라인. 자, 요거는 투명도 떨어지지만 다이아 맞아요. 100% 요런 게 많을 거예요. 저기 이제 찌다가 지금 아직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쪄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밤 70점짜리. 요거는 색깔도 어중간하고, 그것도 어중간하고, 투명도도 또 어중간해요. 예, 투명도 안 밝아요.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요, 요 정도, 딱 70점. 자, 어이구 또 18분. 이제 여기 다 잡은. 요거는 이제 다야 어중간한 게 또 하나 나왔네. 이건 이제 옥 다야 아니고 이건 차돌. 요거는 차돌 다야 아님. 잠깐만 껍데기를 벗겨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한번 긁어 보자. 걸긴다. 예. 걸겨서 요는 맞아. 차돌. 저게 차돌이에요. 차돌. 예. 이건 뭐 어이구야. 요 뭐 질이 좋은 와. 와 질이 좋은 다이아 또 하나 나왔네. 오 이거 뭐 100% 올라갈 거고 뭐 당연히. 야 이거는 뭐 요것도 상품에 중상급 중에 이제 상급에 해당. 요거는 상급에 해당되는 공룡 얼굴이에요. 딱 공룡 얼굴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빨까지 있고 입이에요. 여기 입이고 눈이고 눈이고 포스가 완전 딱 있는 공룡. 와 이거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공룡. 이런 거 재밌는 공룡이에요. 색깔만 좀 더 좋았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는 거랑 요리 보는 것도 차이. 아 이 색깔도 괜찮아요. 약간 보랏빛 핑크. 요거 상급. 곧 약간 쨍하면서 상급이에요. 그 색깔이 좋고 요거는 또 이거 뭐 젤리 하나씩 빨리 갑시다 이제. 오케이. 이것도 다이아. 이건 중급. 어, 이거 질이 좋은 다이아가 하나 또 나왔네. 뭐 좋은 것만 다 가져오시고. 아니, 야 이거 사탕 젤리 어떻게 이거 상급이에요? 이거 상급 상급 상급. 그냥 상급도 이제 귀찮아 너무 많아서
자, 이거 봅시다. 와우. 요건 상급은 아니고 한 요 정도 거. 요거는 이제 좀 하품. 요거는 이제 다이아는 맞는데 루프다. 얘 루프예요. 요런 걸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석영이 좀 많으면서 다이아로 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다이아로 안 해도 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품이니까 요건 다이아로 하지 맙시다. 지금 요건 석영 것. 자, 됐죠. 와, 이 뭐 자, 여기 찍어 봅시다. 네. 자, 요 4편까지 딱 이렇게 놓고 와, 이게 다 다이아고 요 90점짜리 90이 넘는 거 여기 라인이 자, 이건 상품 질이 좋은 거. 그다음 좋은 거. 요 정도까지는 지금 돈이 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다이아까지는 상당히 돈이 되고 요 정도까지 또 돈이 돼. 여기까지는 다 상품성이 있어요. 요 상품이 있는데 뭐 이 하나 둘 세 개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두 라인은 상당히 크고 요거는 엄청나게 고가품이고 한 개 하나가 뭐 그냥 억 단위예요. 하나 레벨 아까 한 개가 10억짜리 넘는 게 있죠. 그런 거는 잘 구분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자,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이제 거의 뭐 전문가급이 되셨네요. 요 정도면 뭐 저 수제자로 키워야 돼.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건 분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